7 years have passed since last time I walked through these woods. I remember her watching me from the window as I was leaving Dry Creek. I knew she was sad and angry, and even now, after all this time, I cannot understand why I had to leave. Why alone? I should never leave her behind. She needed me, and I left. And now she is gone. If anything is certain, is that we live in a place where people disappear and most of them remain lost. My name is Amelia Hudson, and I'm here to find my sister.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공포 게임은 역템 포르투카로로 한밤중 그런 뜻이에요. 주인공인 아멜리아 허드슨이 그동안 사라졌던 가족들의 불가사의한 일을 조사해보는 공포 게임 데모예요. 플레이해볼게요. 그래픽이 굉장히 좋은데? 한밤중 이 주인공은 여자 같아요. 여기에 뭔가 창고 같은 게 있는데? It's locked. 잠겼어요. 저쪽에 뭔가 오두막 같은 게 보이는데 한번 가볼까? 깜짝이야. 까마귀 소리가. 아니다. 식물들 디테일 좋아요. 미세먼지 먹는 식물들도 있고. 아이템이나 그런 건 없는데. 분수. 와, 달빛 봐. 빛나, 엄청. 반짝반짝반짝거리죠? 분수. 요요막에 서 있네요. 포세이돈인가? 아, 여기가 이 허드슨의 집 같은데. 아, 집이 되게 음흉하게 생겼잖아. It's locked. It's locked. 그렇다면 열쇠를 찾아야겠죠? 아, 여기 있네. 화분에 숨겨놓는 센스. 항상 열쇠는 화분 밑. 열어볼까? 열렸어. 뭐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음산한 분위기인데? 오 마이 갓. 그림바. I'm so cold. 아, 나 추워. I should light up the fireplace. 뭔가 따뜻하게 불을 지펴야 될 것 같아. 가이손 같아요. 그림이 굉장히 해괴망측한데? 이건 뭐지? 이것도 뭔가 퍼즐을 얘기하는 걸까? 여기는 청소도구 놓는 데고 거울. 여기다가 불을 지피나 봅니다. 나무 그림. 리모컨도 있고. TV는 또 LED네? TV는 또 얇은 벽면걸이네? LED? 신기하네 이것도. 깜짝이야. 그림 굉장히 뭔가 몽환적이다. 그림이 조금 느낌이 으시시해. 그림도 이마에 왜 이렇게 상처가 났지? 여기 주방 같은데요? 유리장들이 다 깨졌어. 접시들이 완전 난장판인데? 뭔가 아이템들이 있고 서랍에. 어이구, 접시 장사하셨나? 접시가 왜 이렇게 많아? 나침판? 뭔가 들진 않는데? 그냥 확인만 하는 건가 봐요? 커티지 키를 얻었다. 또 안 열리는 문이 열리겠지? 아까 바깥에 문 잠겼었는데 거기 아닐까? 쪽지가 있네? 이메일을 체크하고 아멜리아에게 전화하고 새로운 카메라를 찾아라. 정수기도 있고요. 설거지는 안 해놨네? 집은 굉장히 빈티지한데 이런 그릇 들어있는 이런 찻잔은 엄청 새 거예요. 깨끗해. 칼라도 되게 형광이고. 집 전체 스타일은 빈티지하고 앤틱한데. 그죠? 좋아요. 그럼 한번 나가보자고. 이 코튼 키를 얻었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한번 문을 열어봅시다. 열리나? 여기. 오케이. 그렇지, 열리네. 무슨 책방인가봐요? 도서관? 거의 도서관 수준인데? 강아지 그림. 드라이크릭 리서치. 여기도 있네? 포세이돈? 아기 침대도 있어요?
UFO 리서치? 뭔가 UFO에 관련된 거를 공부하고 있었나 본데? 관심이 많았나 봐요. 쓸만한 아이템이 없네. 어, 여기도 나침판이 있다. 올라가는 데가 있구나. 여기도 아이방. 여기가 거의 뭐 아이의 놀이터였네. 자면서 책도 보는. 거울이 있다. 거울엔 아무것도 안 비치고. 어? 뭐지 이거 돋보기가 뜨는? 아 나무. 맞아 들어오자. 깜짝이야. 뭐야 의자가 왜 지 혼자 움직여. 들어오자마자 춥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불을 지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나무를 습득했어.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좀 비출 게 필요하겠죠? 라이터 같은 거? 춥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무슨 방이지? 잠겼어. As always, I should search for the key. 추근기? 피아노. 우와 피아노도 치네. 소리는 작지만 피아노도 켜진다는 거. 오 마이 갓. 징그러워. 머리카락으로 뭔가를 막 감쌌어. 1층은 다 돌아보고 2층 한번 가볼까요? 달은 엄청 밝다. 아 여기 그림들이 다 기계에 여기서는 아 뭔가 외계인에 관심이 많았네. 외계인 그림도 있고 만환경도 있고 천체 만환경 기타 그죠? 우주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예요. 하늘과 달. 아빠와 엄마 나 그리고 소피 그리고 오른쪽에 집에 뭔가 외계인같이 슬렌더맨 같은 게 서있어. 아멜리아 본인이 그린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이 없어졌어요 지금. 아 깜짝이야. 아 이 그림 아 왜 아 이봐 점점 어? 뭐죠 이 귀여운 형광공은? 아 사진 그림 왜 이래 여기. 어? 외계인이잖아 완전. 뭐야 문이 막 자동으로 열려. 여기는 안방 침실 같은데? 옷장? 옷장 굉장히 넓다. 와 정리정돈 잘 돼 있는데요? 와, 앉아서 여기서 뭐 하는 공간이야? 쇼파가 있어. 여기서 앉아서 뭐 한다는 거지? 자기만의 그 아이템을 진열해 놓고 자기 만족을 하는 공간. 어? 오피스키. 어? 음악 소리가 나요? 저 문도 열려 있는데? 일단 아래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 취근기. 지금 위에 저기도 지금 문이 열렸단 말이야. 뭘 먹고 있는 거지? 어? 우와 이건 뭐야? 안에 마네킹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한 화가 뭔가 그림을 그렸나 본데 레이어즈 오브 피어처럼 뭔가 화가에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마네킹도 있고 어, 그림을 왜 이따구로 그려? 이러면 뭐 돈 많이 준대? 계단에 발자국이 났어. It's locked. 잠겼네? 오피스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안 열려요? 아, 이 방 궁금하다. 이 방 들어가고 싶은데? 이 방이 열로 열리는데 It's locked. 여기도 잠겼어. 인형. 발자국 이렇게 났네. 여기도. 여기서 사라졌어. 저 일단 오피스 키를 얻었으니까 오피스를 한번 열어봅시다. 여기 같은데? 오케이. 어? 여기도 천체만 환경이 있네. I remember. Father used to smoke here. I should search for a lighter. 아빠가 여기서 담배를 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 같아요. 달빛을 보면서. 뭔가 운치는 있는데? 좀 굉장히 지저분하다. 담배 있고 서랍. 아 라이터.
전화 왔어요. 집에서 왔어, 전화 집에서. 여보세요? 소피? 소피야? 소피? Is that you? 뭐 이상한 소리네. 전난 전화 온 듯?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 어, 내가 여기 아까 안 열어봤나? 아, 여기도 열릴 수 있었구나. 일단 지금 라이터랑 어! 여기 문 열렸다! 아, 깜짝이야. 여기 아기 방인데? 어? 오르골? 옷장. 여기도 뭔가 진흙 발자국이 이렇게 났어요? 테디베어. I remember that teddy bear. I never thought she would keep it after all this. 어렸을 때부터 깜짝. 밖에 발자국 소리. 갔나? 쪽지? What is that? I don't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어. Why father never told me about this?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이랬지? 뭔가 patient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환자 관련된 소견서, 의사의 소견서 같아. 이상이 있었다는 거지. 아, 이봐. 여기도 있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뭐 세제도 있고요. 워싱 파워. 어? 알코올? 그러니까 장작으로 알코올을 넣어서 불을 지펴라 이거죠. 아이템 태그가 딱 모아졌네. 치약, 바르는 것들, 몸에, 세탁기. 좋아요. 불을 한번 이제 붙여볼까? 이런 신문지 같은 거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 되네. 아, 좀 낫다. 아, 아까 추웠는데. 위에서 뭔가 소리가 났는데? 뭐야? 뭔 소리야? 소피? 소피? No! Come back! 12시. 머리야. 여기 어디지? 뭔가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시야가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지지거리지? 여기서 내가 뭔가를 했었어. 담배를 한 대 폈네. 바깥에 비가 엄청 내리고 있구나. 술을 한잔 했어. 어제 미팅이 있었지. 뭐 4시 25분에 기차를 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 스케줄을 잡았지. 내가 좋아하는 위스킨 잔이야. 원샷 하기 아주 좋아. 내가 자주 오. 2시 11분. 나는 샤워를 하고 응가를 했어. 좀 소리가 이상한데? 문이 나가지지가 않아. 아까는 밤이었는데 지금은 낮이네? 컴퓨터도 꺼져 있고. 어, 열렸다. 오.
우린 가시든? What? What the jet? 출구? 5시 33분 기차를 탔다. 난 지금 외계인을 만나러 일식을 보러 가고 있다. 일식이 있는 날 외계인을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지. 근데 기차에 나 혼자밖에 없지? 뭔가 페인트를 막 해놨는데? 어? 아까 여기 사람도 있었는데? 8시 12분 밤이다. 태양빛이, 아니 달빛이 아까랑은 완전 다른 색이에요. 아까는 완전 푸르렀는데 지금 완전 빨개. 밝았지가 않아. 엄청 빨리 지나가는데? 어셰플드 9시 도착했어. 오늘은 외계인을 꼭 만나서 잃어버린 나의 여동생 소피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어. 문이 잠겼는데 여긴? 이상한 문 같아. 여기 어디지? 굉장히 몽환적이고 뭔가 사후세계 같은 그런 느낌? 설마 내가 죽은 건 아니겠지? 어? 어 뭐야? 어 다시 기차역인데? 그럼 아까 뭐였지? 뭔가 신기하다. 저기 뭔가 빛이 보이는데? 집 같기도 하고. 집 같죠? 어 깜짝이야. 어? 여기도 집이 있는데 막혔어요. 아 뭔가 막 무서워. 뭐라도 막 튀어나올 것 같아. 저기 뭔가 큰 건물이 있다. 저기에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좋아 뛰어가 보자고. 어? 여기 뭔가 파란빛의 건물이 있는데? 강아지 소리 들리고. 아 뭐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뭔가 나비성이 온 것 같은 그런 기분? 여긴 지구가 아닌 것 같아. 여기 일로 가는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일단 아무렇게나 가고 있어요. 여기 뭔가 녹색빛? 저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언덕이 보인다. 오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와 무슨 하늘에 무슨 오로라. 여기 지구 아닌 것 같은데? 기차 타고 다른 행성으로 온 거 아닐까요? 포탈을 타고 공간 이동을 한 거죠. 이건 거의 뭐 뭔가 신비롭네요. 굉장히 오늘 여동생을 찾아야 돼. 소피를 찾아야 된다고. 좀 더 위로 올라가 볼까? 어? 이건 뭐지? 촛불? 우와 일식 태양이 달을 삼키고 있어요. 이건 일식이 아니라 부딪힌 거 아니야? 태양이? 폭발하는 거 아닐까요? 좀 더 올라가서 볼까? 오호호호! 오 벽들이 움직여! 지구 종말을 보여주는 건가? 우와 독특하다 이거. 어? 여기 뭔가 일어난다. 이 건물 안에서. 아 이 탑 안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붉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오, 계단. 절로 가는 거야? 다리랑 부딪힌 것 같아, 거의. 행성 지금 폭발 일보 직전.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올라가 볼까요? 우와 여기가 우주선인가? 우주선치고는 생각보다 중세시대 느낌인데? 뭐 벽이 막 울렁울렁 거려. 이건 뭐 피야? 뭐 젤리야? 액체 괴물이야? 슬라임이야?